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 시안입니다. 철학의 3대장 하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세 명은 사제간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그리고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의 사설학원을 열었는데 거기에 수제자이면서 또 나중에는 교수 역할까지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서양 철학의 계보에서 늘 붙어 다니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개척자다라고 한다면 플라톤이 확장을 한 것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철학이 서양 철학의 핵심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두 스승과는 근본적으로 기조가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상적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이었죠. 플라톤의 이상적인 이데아론은 기독교의 교리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적인 논리는요, 경험주의, 공리주의를 거쳐서 실용주의를 거친 다음에 과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오늘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중에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는 책이죠. 서양사 최초의 자기계발서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유지되며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폭넓게 조망한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그가 아테네에 세웠던 리케이온이라는 학당이 있거든요. 이 학당에서 강의한 강의 노트를 그의 아들인 니코마코스가 정리한 책입니다. 그의 아들 역시 이 학당의 학생이었거든요. 이 책은 윤리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윤리학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서술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사실상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인류 역사상의 스테디셀러이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저작물의 하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인간 활동이 수행될 때 얻어진다고 말하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현실적인 철학을 펼쳤다고 평가받는 이유인 거죠. 행복은 궁극적 미덕에 걸맞은 활동인 만큼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덕의 핵심은 중용이에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중간 단계의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전제하에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여러 가지 실천적 활동 등을 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용이라는 틀로 분석을 해요. 용기, 절제, 돈에 관한 태도, 명예에 관한 태도, 분노나 사교, 재치, 수치심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명예에 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자부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기는 큰일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큰일을 할 만한 사람일 때 가지는 마음이 자부심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면 과대평가가 돼서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모자라면 과소평가가 돼서 소심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구체적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조금 더 큰 개념에 대해서도 장을 할애하며 다루게 되는데요. 정의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정의 역시 중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정의와 공정성은 비슷하지만 공정성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법의 결함이 있는 곳에서 법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성의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힘 있는 자들은요, 법을 교정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고서 자신은 공정성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공정성이 너무나 왜곡되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적 미덕이나 쾌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자제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게 뭐 비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이네요. 따지고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제력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 때문에 참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인 반면에 자제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 그 욕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자제력 없는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최선의 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그냥 무지해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이 얼마나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제력이 원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행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단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대 스승인 소크라테스, 플라톤과는 달리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토대 위에 철학의 바탕을 쌓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모습은 동양의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도가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마음이 넘쳐 너무 격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모자라서 너무 냉정한 것도 아닌 중간의 상태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잘 절제하고요. 매사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인 거죠. 무언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조적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도가와의 차이점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인데요. 도가는 실제 생활에서 조금은 떠나 있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마지막 장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 정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자면 관조적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런 말을 덧붙이거든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인간이기에 외적인 조건도 좋을 필요가 있다. 우리 본성은 관조할 만큼 자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요. 역시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런 태도와 자세, 지식을 대하는 기조 같은 것들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요. 공리주의나 경험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나중에 실용주의와 과학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후에 느끼는 성취감이나 만족감,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이나 깨달음 등이 어우러져서 인생의 행복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서양사 최초의 자기계발서는요. 행복은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시안 책방의 성취고 그에 따른 알고리즘은 성장입니다. 여러모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도록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